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샤워가 처음 왔으니까 한번 기대를 품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아, 와, 도착을 했는데 우선은 아직 상어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차로 오면은, 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담아서 옮기는가 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면 계실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직 상어는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쿠아리스트 분이 계신데 전화하고 계시니까, 오, 이거 보면은, 와, 이쁘다.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미모라고 하죠. 퍼플러 크라운. 어유, 너 무늬? 아유, 무늬가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보고 진짜 오랜만에 봬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스트 현한솔이라고 하고 나이는 30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번에 가오리, 대한가오리 할 때, 네, 그때 처음 봤는데 댓글로, 아시죠 여러분들, 잘생겼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처음으로 대형 상어가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대형 상어는 원래 있었어요. 아, 있었나요? 상어라고. 아, 제... 예. 네네네. 키가 큰 상어가 있었는데, 제브라 상어는 이제 이빨이 많고 그런 상어는 아니라 가지고, 상어다운 상어, 큰 상어 이번에 반입이 있을 거라 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상어 이름이? 상어 이름이 샌드 타이거 샤크. 아메리카, 미국 쪽에서는 샌드 타이거 샤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래뱀 상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야, 그럼 오늘 몇 마리 정도가 오나요? 총 3마리 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마리. 오늘 엄청 많이 오네요. 그러면은 얘 친구는 어디 나라에서 오게 되었죠? 지금 저희가 채집한 친구들은 미국 동부. 오! 미국 동부에서 채집을 했다고 들었고요. 네. 지금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검역 작업 마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와, 여기가 메인수조거든요. 아마 오늘 샌드타이거 샤크가 오면은 여기 수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큰 상어가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제브라 상어라고. 아, 대형 상어가 있었네요. 아, 내가 몰랐었구나. 아이고, 가오리 안녕. 아, 진짜 여기 메인수조답게 굉장히 큰 어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따가 샌드타이거 상어도 들어갈 예정. 어이, 저기 구루퍼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루퍼. 이야, 이야, 저거 정어리인가? 엄청 많네. 나중에 이게 메인수조에 들어갈 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불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용으로 많이 하는 친구고 굉장히 비싼, 뭐 한 점에 만 원이라고 하죠. 아이고, 와, 얘 진짜 예쁘다. 근데 뭐지? 앵무핏인가?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철갑등어 기중인데 철갑등어 보러 갑시다. 어, 여기 있었거든요. 오, 어디 갔지? 잠깐만요, 한번 찾아봅시다. 오유, 포큐파인 가시보거고. 오, 이빨 봐. 뭐야, 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철갑등어는 안 보이지? 어디 갔니? 야, 도코페이스야, 철갑등어 어디 갔어? 야, 혹시 너 라이언피쉬 너가 먹은 거 아니지? 이 녀석, 너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와, 벨루가, 벨루가. 와, 와, 보기 힘든데 여기 있었네. 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빅벨리 해마라고, 해마 중에서 가장 큰 친구인데, 지금 수컷들인지 암컷인지 모르겠는데 배에 지금 보면은, 배가 볼록합니다. 여기 엄청 많이 붙어있어. 와우. 오, 여러분, 바다 거북이, 푸른 바다 거북이입니다. 오, 여기 앞에 있네. 저기도 있고 저기서도 쉬고 있어요. 와, 여러분들 지금 나폴레옹 피쉬가 저기 있는데 엄청 컸네요. 오, 얘네 좀 작은 친구예요, 나폴레옹 피쉬. 근데 쟤는 딱 봐도 엄청 커 보입니다. 주변에 물고기 크기 보이세요? 한 1m 되겠네 쟤는. 와, 얘도 크다. 아, 여러분들 지금 구경하던 사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운송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쿠아리움에 상어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야, 저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지게 차량이 해가지고 우선은 운송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와,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하는구나. 자, 오, 아, 아,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아, 이렇게, 아, 이런 통에 담겨 오는구나.
우와 대박. 이따가 풀러서 한번 어떻게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1차적으로는 미국 동부에서 직접 잡아온 야생 상어입니다. 샌드타이거 샤크를 3마리씩이나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아, 이렇게 호수를 뽑아서 아쿠아리움에 있는 신선한 바닷물을, 그리고 이제 순치라고 하죠, 이제 pH라든지 이제 원래 들어갈 물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본 수조에 있는 물을 지금 끌어다가 옮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래 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옵니다. 왜냐면 온도라든지 물의 성분이 다르고 뭐 pH도 다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적응시키기 위해서 아쿠아리움에 이제 본 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라인 작업을 합니다. 와, 하나하나 이제 다 개봉하고 있습니다. 잘 왔기를. 건강하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일반 그냥 드럼통 같은 게 아니라 전문을 하는 어떤 그런 통인 것 같죠. 과연 개봉의 순간. 와우. 자, 이렇게 해서 물 투입. 아마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해야 상어도 스트레스 덜 받고 안 놀라니까. 아, 여러분들, 아, 한 통에 세 마리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통이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들어있던 거죠. 어우, 작업이 커졌어요. 오, 여러분 여기 지금 상어가 살짝 보이는데, 지금 눈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 있는 게 1.5m 그 정도 되고, 저희 두 번째로 온 통에 있는 상어가 크다고 합니다. 이제 다 오픈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현장 자체가 다 같이 엄청 관심도가 높은 상태이고 건강하게 다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뜯어서 이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보인다. 오프. 우와, 상어. 지금 보이시나요? 2m는 되겠다, 진짜. 와, 저렇게 봐야지 차이가 좀 납니다, 확실히. 와, 이게 바로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이거 건강하게 왔어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저기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 이 친구부터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미국에서 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이 친구야. 아무래도 이슈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촬영을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슬슬 옮기는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옮긴대요. 자, 이제 슬슬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막상 보면은 진짜 커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모래뱀상어라고 하는데, 이 모래뱀상어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순한 상어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래가 빠진 그냥 뱀상어는 신이상어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근데 얘는 순해요. 오, 이제 슬슬 상어 아래로 굉장히 두터운 천을 들 수 있는, 그 이동할 수 있을 때 드는 천을 지금 깔았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천을 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어를 하는데, 이제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들어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 소금물이 튈 거예요. 바닷물이 튈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오오오오, 야야야, 샤워. 오오, 아, 나갔어. 오오오, 머리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와, 힘이 장난 아니다. 지금 저기 계신 분들 물 다 튀었어요. 자, 상어는 바로 아래에 있는데, 아, 저렇게 머리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옮기는 데 있어서 상어가 어느 정도, 아, 좀 안정감 있게 상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호, 신기해. 와, 근데 진짜 침착하게 엄청 잘 하시네요 여러분.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여기. 오, 시간이 지나니까 상어도 조금은, 조금 얌전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죠 여러분들. 아까 물 깊숙이 있어서 좀 작아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 지름이 거의 3m 정도 되니까 2m가 좀 넘는다고 해요. 오, 상어 나왔어. 이게 자칫하면 진짜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오, 우와. 오, 됐다.
됐다. 이제 여기 아마 옮길 것 같아요. 됐어. 으아! 됐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상어를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리 받아놓은 물에다가 빠르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와, 됐다. 오, 드디어 1차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은 인원분들이 붙어서 상어를 옮기고 있습니다. 상어는 굉장히 잘 이렇게 돌돌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세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관람동선으로 이제 이동을 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상어는 이렇게 아쿠아리움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 통제 도와주시면서 안전하게 상어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상어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인데, 이제 보시면 이게 메인 아쿠아리움 본 메인 수조거든요. 여기 상어도 있어요. 제브라 상어라고. 근데 제가 여쭤본 바로는 상어를 여기다가 옮겨서 조금 검역도 하고 좀 쉰 다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바로 들어갈지는 또 추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와,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들은 안에서 대기를 타고 이제 안전하게 상어를 이제 풀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m 90 아, 진짜 2m 되는구나. 지금 자로 쟀는데 1m 90이거든요. 자, 오,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상어는 정말 건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사육사님, 네. 혹시 상어 어떤 거 같으세요? 유형도 계속하고, 네. 새뼈에 상처도 없고, 아직까지는 상태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먹이 먹는지 확인하고, 네. 괜찮으면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진짜 멋있게 건강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 저 친구가 적응 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 오시면은, 아쿠아리움에 오시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상어 두 마리도 옮겼고 바로 분소주에 투입을 됐다고 하는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친구다. 와, 여러분. 와, 샌드 타이거 샤크 들어가니까 너무 멋있네요. 오, 진짜 이빨이 보시면은 날카롭네 진짜. 오, 여기도 있어요. 크기가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되게 크네요. 실제로 보니까 분위기는 확실히 상어가 더 투입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오, 저쪽 위에도 있네. 이야, 너무 건강하게 잘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잡아서 이렇게 아쿠아리움에 상어가, 큰 상어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봤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와, 수조가 정말 큽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놀러와서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